아,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일단은 이제 오프닝곡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 까지만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다 들어줄게요. 천천히 다 해줘요. 알겠어요. 손오코상 뭐더라? 어서오세요가 이라시아의 맛에 말고 다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손오코상 이라시아의 맛에! 오, 라이브 하니까 좋다. 그지? 아, 나도 요즘 진짜 라이브 하는 재미에 산다, 정말. 매일 저녁 8시마다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놀러 오라고. 여기 리성이, 여러분들 리성이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종종 리성이 하이하이 하길래 여기에 리성이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라고. 오빠 방금 샤워 끝냈냐고요? 예, 아, 오늘 일 갔다 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올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땀 젖은 채로 바로 뛰어와가지고 집에서 샤워하고 잠옷 갈아입고 바로 킨 거예요. 리성이 목욕을 했냐고요? 저 친구는 원래 흰색이에요. 원래 흰색인데 지금 때를 타서 노랗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게 매력이죠. 이해해주세요. 성현아 사투리 안 쓰네.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 지금 내가 사투리를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 혼자뿐이야. 자, 첫 번째 곡으로는 핑크 스웨트의 At My Worst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청곡 많이 많이 부탁해요. 신청곡 해주세요. 2차 백신 맞았는데 열이 나네. 아, 오늘 2차 백신 맞는다 그랬나? 2차 백신 맞으면은 팔다리가 막 분리되고 막 그렇다는데, 아,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한 거면 이제 시작이구나. 아마 방송이 끝날 때쯤엔 팔과 너의 어깨가 한 2cm 정도 벌어져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모두가 뭐 맞고 있고 괜찮을 거야.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그지 그지. 백신은 백신이고 라방은 라방이다. 아,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막 백신 얘기하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요즘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이킨 하나, 잠시만요, 일본어 좀 읽을게요. 제가 읽는 게 조금 느려요. 사이킨 하나니 시테루노. 사이킨 와 나니오 시테루노. 아, 일본어는 띄어쓰기 없어서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 어려워요. 사이킨 와 나니오 시테루노. 사이킨 뭐 뭔가 뭔가 오토상노 시고토 이쇼니 시테루 또 보크노 뭐 방금이 또까 사교크 또까 뭔가 우타 또까 이러이러 すごく 바쁘다. 비지 또 비지 비지 비지. 내가 네 치료제야? 좋았다. 그게 제가 방송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방송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곧 30! 안돼! 아니야! 난 영원히 20살 할게! 먼저 가! 난 이미 글렀어! 이소가씨! 아, 맞아, 이소가씨! 아스레 찾다요. 그러니까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영양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누가 막 영양제 챙겨주고 해도 잘 안 먹었는데 이제는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요즘 먹는 영양제 종합 비타민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실래요? 종합 비타민제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아니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고 하는데 성분 보잖아? 그러면 들어있는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 근데 뭐 보면은 뭐 그 안에서 제가 알러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알러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진짜 괜찮은 뭐 가격도 적당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먹고 와 진짜 괜찮았다 싶은 종합 비타민제 몇 개만 추천해 주실래요?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사서 먹어볼게요. BX 메타비 디핵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틀어주세요. 어 알겠어요. 신청곡 디핵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저는 유산균을 꼭 먹어요. 아 유산균? 근데 저 장은 아주 건강해서 유산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육개 비빔밥 시켰는데 형 보면서 먹어야지. 그래 형을 보면서 먹으면 육개 비빔밥이 더 맛있을 거야. 우리 이모 약사야 내가 DM 보낼게 좋은 걸로 추천해 줄게. 오 아 진짜? 약사님이 추천해 주는 거면 검증된 거잖아. DM으로 제품 이름 좀 부탁할게. 오빠 아쿠 친카 카무 말해주세요. 아쿠 친 탄가요? 아쿠 친타 카무 아쿠 신타 카무 아쿠 신타 카무 됐나요? 탭으로 크게 보고 폰으로 채팅치는 중.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자세 아주 훌륭해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운동 갔다가 씻자마자 머리도 못 말리고 바로 방송 켜가지고 약간 오늘은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목에 파스 바르고 누워있는데 우리 집 개가 화낸다.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아 진짜 요즘 막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게 팔이랑 이 복부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근육통도 막 오고 이러면은 파스를 뿌리기도 해요. 아 근데 파스를 뿌리는 것도 뿌리는 거지만 그 여러분들 마사지기 알죠?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매드크라운의 콩이 듣고 싶네요. 매드크라운의 콩입니다. 그 안마의자 앉으면은 안마기가 막 혼자서 주인님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르르르르르 했다가 어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조금 더 세게 해드릴까요? 하면은 아니 이런데 갑자기 내 갈비뼈 부러뜨리려고 그러고 의자가 아 이제 드디어 안드로이드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빡 하면 하면서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얘들은 약간 도를 지나쳐 안마의자들은 항상 처음에는 딱 마음에 들 정도로 시원하신가요 주인님? 시원하신가요? 하다가 아 좋다 하고 잠들 때쯤에 지금이야! 하면서 갑자기 갈비뼈 명 팍팍팍 때리고 막 다리 터뜨리 종아리 터뜨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아 제가 안마의자를 그렇게 시원한지 몰랐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거래처 갔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발 마사지기? 거기 안마의자가 아니라 발만 마사지하는 기계였어요. 발만 그 거기 발을 넣어봤는데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사람의 제2의 심장이 발이라고 하잖아요. 아세요? 아쿠신타카무는 한국어로 사랑해 라는 걸. 아 그래요? ST 웨이니 LII 님 아쿠신타카무 좋았다. 어쨌든 발 마사지기 하는데 와 진짜
제2의 심장이 왜 발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그 전체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발을, 내 발을 확실하게 주물러주는 게 피로가 풀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래처에 있는 거 몰래 이렇게 루팡 하려다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일이 약간 꼬일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의 나쁜 손버릇을 멈췄죠 거기서. 네, 농담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발 마사지기 받았는데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게 약간 예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해주는 마사지는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계가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기계가 강약 조절이 가끔씩 선을 넘어서 그렇지 구석구석 잘 해주는데 인간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긴가 눌러보다가 어디 탁 눌렀는데 우리가 응 하잖아. 그럼 거기만 완전히 조져버리는 거지. 일부러 거기 진짜 세게 눌러가지고 우리 막 몸 꼼지락거리는 거 즐기시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만나서 반가워요. 믹스나인 쇼에서 알았어요. 오 믹스나인. 링가링가링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Just Dance 맞아 Just Dance 하고 마지막 대진이 있었는데 웃긴 게 탈락하기 전 직전까지도 그 다음 대결 곡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곡을 익히고 있는 도중에 그 탈락 처리 막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다음 곡까지 연습을 마친 채로 탈락해서 무대는 못 쓰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저를 보신 분이 이렇게 계시고 제 인스타 라이브를 찾아올 정도라면 충분히 잘 나갔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정정시켜가지고 얼굴에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발랐어요. 스킨 로션이랑 앰플이랑 수분크림이랑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잘 바르는데 맞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1일 1팩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팩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찹찹찹찹. 그걸 다 바르고 자기 전에 팩을 하고 떼내고 자는 거예요? 아니면 팩을 먼저 하고 착 떼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던 대로 화장품을 바르고 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라도 발라야지 건조하면 큰일. 메디힐 팩 비싸지만 추천. 메디힐? 뭔가 이름부터 비쌀 것 같은 느낌이네. 메디힐 팩 스킨만 바르고 팩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건가? 스킨만 바르고 팩을 하고 팩을 떼고 그 다음에 앰플, 로션, 수분크림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그리고 아이크림 이렇게 바르고 아이크림은 사긴 샀는데 그 조그마한 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못 바르겠어. 조금만 발라야 돼. 근데 그거 여드름용 추천이라고요? 메디힐 팩? 근데 최근에 그 물 많이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니까 여드름은 싹 들어가가지고 1일 1팩 하는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막 40장 뭉친데 좋고 이런 거 추천할 거 없나요? 저는 완전 그런데 문외한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 것 같은데 추천 좀 해봐요. 나 좀 예뻐지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네. 아이크림 아이오페 추천이요? 아이크림은 근데 비싸서 당분간은 있는 걸로 잘 아껴 쓰겠습니다. 1일 1팩은 싼 게 좋긴 하지. 그죠? 1일 1팩 쿠팡에 검색해 봐야겠다. 10월 8일날 제 캠이 도착해요.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드디어 이제 트위치 첫 그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데, 형 더 이뻐지면 난 어떡해. 너는 나보다 이미 충분히 훨씬 예쁘잖아. 내가 널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어? 그리고 넌 이미 나이가 깡패잖아. 얼마 전에 합동 방송하는데 어? 너 아래 있고 나 위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비교돼가지고 같이 하기 싫더라 야. 어쨌든 10월 8일날 캠 오면은 트위치 켜가지고 우리 같이 쿠팡도 막 구경하면서 1일 1팩 하기 좋은 팩도 같이 고르고 그렇게 하고 놀자. 오늘 일하면서 저녁에 라이브 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니까 기분 좀 좋아지더라. 그리고 그 처음에는 아 근데 시청자가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늘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 하긴 근데 시청자가 느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주절 이렇게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핸드폰에 메모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하루에 내가 저녁에 좀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 어쨌든 이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른 일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번뜩번뜩 드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잠시만요. 가방을 열 때 믹스나인 참가자들에게 허브를 나눠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가방을 열 때 믹스나인 참가자들에게 허브를 나눠주던 기억이 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믹스나인 때 모든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Sorry about that. I don't remember that. 어쨌든 하루에 이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도 그 소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주제도 소통하면 좋겠다는 거를 핸드폰에 메모장을 팍팍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거랑 근접한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물 흐르듯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 대화로 연결해가지고 소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은 게 뭐였냐면은 영양제, 발 마사지기, 그리고 당근마켓, 모기, 밤에 화장품 마스크팩 순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약사님 얘기 나오고 이랬을 때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대화를 하다가 흐름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지금 그게 안 좋은가 본데 연결 상태가 안 좋나 보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추천곡을 받아서 잠깐만 왜 이래? 나만 이런가? 추천곡을 받아서 이렇게 듣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곡들은 성연스 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 메모장에 그 곡이랑 가수분의 이름을 탁탁탁 정리를 하는 거지, 내 컴퓨터에.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떤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릴지,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또는 이별한 후에 듣기 참 좋은 곡인 것 같네요 라든지
이 노래는 친구랑 여행, 여름 여행 갈 때 제일 듣기 좋은 곡인 것 같네요 하면서 이 나누는 거예요 좋은 곡들을 내가 들었을 때 와 이건 진짜 명곡이다 싶은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나중엔 테마가 정해지겠죠 곡이 쌓이다 보면은 오늘은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곡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듣기 가장 좋은 노래 곡 리스트를 오늘은 쭉 달려볼게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노래 너무 좋은데 누구지? 하면은 그 가수에 대한 정보를 좀 검색해보고 그 가수의 가장 대표곡을 또 함께 들어보는 거예요 좋죠 에이스 세윤이 군인 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이등병의 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로 가던 날 꽤 큰 근절하고 대문밖을 나설 때 아 태윤이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오빠 아직 먹었어? 아직 먹었냐고요? 아 Translator is not working. 번역기가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군요. 밀? My 밀? Yeah. Already eat. 팝하고 쓰세요, 팝하고. 오케이. Let's do. 팝하고 트랜슬레이터 여러분들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할 거예요 제가 주문한 게 왔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 봐주는 친구한테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 선풍기가 경운기라고 너무 더워 보인다고 그 저한테 선물로 아주 좋은 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택배 온 거 함께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우리 이 노래도 공연했었나? 했었지 수준이랑 나랑 요기 형이랑 성정이랑 했지 화음도 막 연습하는데 계속 내가 생활관에 누워가지고 뭐 꿈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연습하고 그래서 너도 옆에서 도와주고 했잖아 아니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냐고요? 아 근데 안 돼 뭘 이렇게 받기가 좀 그래요 사실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트위치 가서도 그 후원하고 돈 보내주는 거 그것도 그냥 막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고 좀 내가 좀 추구하고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건데 사실 내가 저녁에 집중할 게 있고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금액을 정할 수 있나? 얼마 이상은 못 보내게? 뭐 그런 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사랑 주는 것 뿐이야. 느껴져. 느껴져서 충분해. 너무 좋아. 왜 막아. 나 후원한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막아. 아, 돈에. 아, 그래, 알겠어요. 그래, 받아야지. 오케이. 그거 잘 받아서 또 방송할 때 이것저것 막 의상이라든지 뭐 아이템 같은 거 사고 이런 데 쓸게요. 그래서 더 재밌는 방송 많이 하고 놀자. 형도 잘생겨졌네. 야, 형이 오늘 좀 편하게 하고 있는데 너 내가 한껏 멋부린 모습 보면 뒤로 나자빠지겠다? 경찰이 어서 오고. 수연이 어서 오고. 이때 일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너무 반갑고. 경찰이 어서 오고. 한 치아 엄청 하얗다고요? 한 언박싱은 8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기대감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랄까요.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들 간의 이슈 맥히는 이제 없을 거야. 너나 무 느낌도 안 들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 듯 혼란스럽게 지나여 지역구리 시린 여쌤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이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came for yes can't do ever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ell the melodies eh. 나 벽에 흡수되기 직전 우리 집 개가 내 침대를 다 차지하는 중. 강아지는 인정이지. 그만큼 자리 차지하겠다면 비켜줘. 벽에 이렇게 딱 붙어서 자란 말이야. 강아지가 덥다잖아. 너 몸에 열이 많구나. 저 같은 경우도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운기 한 대로 이번 여름 보내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언박싱할 저의 아이템으로 이제 전 더 이상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일단 예열 오늘 언박싱할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걸 공개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언박싱이라 할 것도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엄청 크죠? 이게 뭘까요? 맞추면 100만원. 이거 맞추면 100만원. 안에 뭐 들었는지 맞추면 100만원. 어차피 못 맞출 거기 때문에 댓글 올라오는 거 안 기다리고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신청곡 디핵의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입니다. 너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왜 네 사랑에서 신내나? 오, 죽어 주소 나온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봉투에서 이 조그만 USB 젠더가 나왔죠. 이게 뭐냐, 내일 모레 올 저의 캠이 C타입인데 USB 형식을 컴퓨터에 꽂기 위해서 C타입을 USB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예요. 형 이따 합방고? 오케이? 그러면 나 45분에 언박싱하고 언박싱 끝나면 합방하자. 아니야, 신내 농담이에요.
아, 이 노래. 아, 이게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였어요. 이 노래 좋아요. 어, 밥 맛있게 먹고 있어. 시훈이 안녕. 시훈이 어서 오고.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이 깨질까봐 겁이 나. 워더비 결혼한다 하던 날 진짜 처음으로 걔가 울었더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영원을 말할 수 있을까? Yeah. 가족이 돼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나도 날 줄 테니 너도 널 주라. 평생의 연인이야, 네 말대로 말야. 그날의 별과 우주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반을 받아. 내 남은 사랑의 반도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이 노래 제가 지나가면서 오다가다 많이 들었는데 와 노래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목 기억 안 났던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성현스 픽 성현스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현스 리스트에 첫 번째 곡이 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어, 성현스 리스트 디에게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를 성현스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늘은 가지마 듣고 싶어. 하이, 와카리마시타. 쇼쇼 마치테 구다사이. 신청곡 아주 좋았다. 나이따. 자, 절차대로 성현스 리스트. 메모장 두 개 어떻게 끼지? 잠깐만요, 제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디핵의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같은 경우는 언제 듣기 참 좋은 노래일까요?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가 어 쿄와 이카나이데 또 이 쿄크 오늘은 가지마와 임세준 또 이 히토 또 어 가슈 벤 또 이 히토가 아리마스. 誰の, 어, 오늘은 가지마오, 聞きたいですか? 聞きたいですか? 어, 그 다음, 딘딘. 딘딘의 숨. 좋습니다. 신청곡.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숨어서 듣는 명곡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의 성현스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나중에 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우면, 운동하면서 보는데 힘드네요, 엉덩이는. 아, 엉덩이 운동하면서 듣기에는 어, 좋은 곡이 아닌가 보네요. 생각을 잠시 해볼게요. 이 노래는 언제 듣기 좋은 노래인가? 썸 타는 여인 또는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그런 사람과 하루 데이트를 하고 좀 늦은 저녁 밤 근처 공원이나 뭐 그런 데서 앉아서 얘기하고 뭐 벤치 같은 데 앉았을 때 핸드폰으로 틀을 때 있죠.
캔맥주를 마신다든지 조용한 그런 공원에서 핸드폰을 틀 때 참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건 약간 간질간질한 분위기 밤에 듣자 리스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질간질한 분위기 밤에 듣자 간질간질한 밤에 듣자 간질간질한 밤에 듣자 간질간질한 분위기의 밤에 듣자 곡으로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있다 좋았어요. 추천 좋았어. 고마워요. 자, 그 다음 디핵의 성현스 리스트에 오른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들어보셨고, 그 다음은 세호형 안녕. 썸이 있는지부터 물어봐 달라고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아, 그냥 없어요. 이거 뭔지 알죠? 오늘은 가지만 누구 건지 안 알려주셔서 제가 임세준님 거, 아 오늘은 가지만 임세준님 거 말고 그게 있어요. 아, 누구시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제가 좋아하는 오늘은 가지마가 있거든요. 아,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임세준님과 벤님이 같이 부른 오늘은 가지마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서 더 웃겨. 뭐 하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 것 같기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얘들아. 이제 씻고 나왔던 머리 젖은 머리였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마른 머리가 돼서 찐따컷이 되기 시작했어. 하이 김 테스타에스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김테스티? 아, 김테스티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Hi from Brazil. 오늘따라 하트가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이성이 지금 감정이입하고 있어. 약간 저기 먼 산 쳐다보는 거 느껴져. 지금 아, 뭔가 자세도 뭔가 기운 없어 보여. 이렇게 앞에 팔 그 저 짧은 팔을 그냥 이렇게 턱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당장이라도 저 귀여운 핑크색, 주황색 입술을 뻥긋거리면서 노래를 따라 부를 것 같아. 트랜슬레이터, 트랜슬레이션, please. 와, 감성 도란. 아, 이거는. 아, 근데 노래 좋다, 그죠?
はいはい。그러면지금부터저의언박싱을시작해보도록할게요어두근두근두근두근기대하십시오어어때어때크지큰게온다오오케이바로서큘레이터예요저의지금경운기가열심히일해주고있지만이서큘레이터가진짜시원하대요그리고우리경운기는수명을다해서시끄럽기도하고방송에음악소리를방해하거든요이친구가혼자서덜덜덜덜덜덜덜덜이렇게하고심지어약풍중풍강풍이있는데강풍버튼은고장나서눌러지지가않아요근데그제방송을보고친구가방송잘해라고응원한다고이렇게서큘레이터보내줬어요짱이죠고마워잘쓸게요 그다음은오늘은가지마들어보셨고그다음은신청곡딘딘의숨들어보시도록하겠습니다야너무야하다가끔숨이턱막히더라고심장은뛰는데 숨이쉬어지질않더라고일넘치는데숨좀편히쉬려고일해그게날조이더라고숨좀야너무시끄럽다경운기너조용히해이제너이제좀쉬어그동안고생많았다제대로모시는데그게뭐라고나를팔아야야나미쳐가고있어당장벗어나야돼야야나미쳐가고있어싹다꺼지라고따라라라따아맞다요즘따라라라따하면모른다는데제발야나숨좀쉬자고그세상그속에서난한번보고가그리고이서큘레이터가되게좋은서큘레이터래요이회사가또서큘레이터잘만들기도하고막그렇게어어구성품은단순하네요그냥서큘레이터하나가일단구성품이끝인것같은데이안에이거아무내용이없는박스는왜들어있지충격방지로그냥들어있는건가이서큘레이터가오다가그고장나지않게하는그런역할을하는건가사이즈가 방송하고나올때이렇게딱책상위에올려두고하기좋은것같아요아니면은침대옆에협탁에그런곳에올려두기딱좋은것같은데근데실제로서큘레이터가그선풍기보다더시원하다고했던것같아요자실물은어떨지한번볼까요봉투를아주정성껏묶어놓으신건가대충묶어놓으신건가그냥벗겨지네요자너의정체를드러내거라짠어때요쩔죠뭐야오그기계들타각타각하면서이렇게딱각도조절되는그느낌이싸구려가아니야애초에이거는싸구려에서느낄수없는그각도조절느낌이야아너무좋아
아, 이제 고장나겠다.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제가 실수로 여기 설명서 떨어뜨렸어요. 자, 이 물건은 유로파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사용설명서고요. 한번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구겨진 채로 왔네요. 하지만 아무도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버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사용설명서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볼게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면 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은 위험합니다. 이거 그거잖아. 선풍기 틀려오고 자면 죽는다고. 이거 괴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팩트인가 본데? 몸쪽으로 하고 밤새 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냄새, 연기가 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냄새, 연기가 나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제품에 천 옷 등을 덮고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아, 한마디로 여기 양말 말리지 말라고. 급하게 약속 나가야 되는데 양말 막 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걸어놓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양말 같은 거 걸어놓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이상한 소리, 냄새, 연기가 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좀 덥네요. 아, 경운기 잠시만 킬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운기의 아름다운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경운기 왜 갑자기 마지막에 발악하냐?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얘 갑자기 엄청, 야, 마음 아프게 왜 그래 너. 얘는 네 동생이야. 네 라이벌이 아니라고. 와, 진짜 어떻게 얘 갑자기 조용히 하니까 마음 아파지잖아. 자, 마지막으로 이 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주렴. 이거 애기야, 네가 형으로서 응? 좀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해줬으면 좋겠어. 뭐야? 어? 근데 음악이 컴퓨터가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요즘 말을 좀 안 듣는다. 잠시만요. 이 형 댓글 확인하기 힘들겠다. 컴퓨터가 부끄러워서 말 안 듣는 듯. 아,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좀 말을 안 듣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제품을 날카로운 물질로 긁거나 청소하지 마십시오. 송곳 같은 걸로 제품 돌아가고 있는데 쑤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런 초등학생이나 유아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본 기기를 접촉 또는 작동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건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있는 거 다 조심하잖아? 아무도 못 써. 아무도 못 쓰고. 그래. 그러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어? 안전 헬멧이랑 안전모랑 다 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럴 거면은 어? 여기 이거 버튼 한 개 달려 있는 기계에도 이렇게 지킬 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용 중 안전망 속으로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물체를 넣지 마십시오. 이거 아까 위에 날카로운 물질로 긁거나 청소하지 말라는 그거랑 비슷하네.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이나 뜨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말라고? 예시 위에 이 위에 컵라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컵라면 시키는데 이걸 자주 쓰나봐. 좋은 생각인데? 라면 빨리 먹고 싶을 때 종종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보증서인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짭인가? 농담이고 여기 옆에 가로치고 품질 보증기간 2년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네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 친구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 회전 기능인가 보네. 회전 기능인가 봐요. 형 저녁하고 오랜만에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군. 아 승규인가? 맞나? 자, 이 꼬불꼬불한 전선을 풀어 헤치고, 그 말로만 듣던 서큘레이터를 저도 드디어 써보게 되는군요. 아 이제 알아보래. 아 승규 맞구나. 대박이다 승규야. 형 창원에 있어. 자 일단 전원 연결했어요. 뒤쪽에 잡는 게 있어서 편하다. 들고 다니면 되겠네. 자, 경운기 스탑! 경운기 껐어요. 지금 바로 땀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일단! 조용하죠? 아, 내가 지금 약간 움직여서 그런가? 확실한 건 경기에 비교하면은 소음이 없어요. 조용하고 1단인데 이미 경기 2단만큼 시원해. 2단 몇 단까지 있어 너? 얘도 3단까지 있네. 2단 틀어볼게요. 와 근데 조그만 게 바람이 세다 너. 3단! 근데 소리가 조금 더 크네. 어쩔 수 없겠죠? 그 바람이 세니까 그만큼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야겠죠? 왼쪽에는 아무래도 회전이 되면서 되는 것 같아요. 회전. 아, 이건 꺼지는 거고. 회전 1단. 회전 2단. 빨리 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선풍기 돌아갈 때 자기 앞에서 이렇게 대가리 잡고 안 못 넘어가게 딱 잡고 있는 거. 그리고 회전 3단. 확실한 건 바람이 세고 위아래는 내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네. 아예 위로도 되나? 아예 천장으로도 쏴지네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이제 이 녀석을 여기 위에 올려두고 바람을 쐬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별빛이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 성현이 왜 이렇게 감자 먹게 생겼지? 아 오늘 너무 막 하고 와서 그래요. 사실은 방송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언젠가는 내추럴하고 편한 모습도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엄청 좋아요 이거.
연예인 척 안 한다고? 아 나중에 창원 한번 와 그래. 오늘은 제가 진짜 밖에서 일도 너무너무 오래 왔고 얼굴에 그거 스킨 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고 이래 상태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좀 이런 글리터 필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인스타그램 필터가 막 뭐지? 설정 이런 게 아니라 그 랜덤으로 앞에 뜨길래 아무거나 클릭해서 써야 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보통 꾸미려고 하는데 형은 형 모습 그대로여서 되게 좋음. 여러분 이분 진짜 이렇습니다. 너무 착하고 성격 좋아요. 창원 놀러와. 어 햄찌다. 어 맞아 오늘 햄찌랑 이제 합방 할거야. 재영아 합방 준비됐니? 인스타 필터 다운받을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필터 끼더라도 예쁘게 방송하면 좋잖아? 예쁜 게 좋지 뭐.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을까? 아, 오늘 짱구 잠옷이에요. 형 자꾸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자꾸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취미로 집에서 조금씩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재영이 한번 합동해볼까? 재영아 그럼 지금 합방 신청해봐. 다음 곡은 로꼬의 시간이 들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상호 오면 연락해. 피부가 꿀이어서 필터 없어도 되겠다고요? 요즘 피부가 진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피부가 그때는 완전 이렇게 추리한 모습이어도 잠옷 입고 있어도 필터 싹 끄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이 약간 쑥스러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라이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나 안 했어. 근데 야 서플레이터 이거 좀 약간 방향을 좀 바꿔야 되나? 너무 그랬나? 여러분들 햄스터가 올 거예요. 히사시브리오. 히사시브리오. 재영아 말해봐. 너 말하면 안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어? 왜 안 들리? 난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여러분들 햄스터 말하는 거 들려요? 나 지금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 잠깐만 오케이 이제 들린다 그지? 들려? 아 이제 들린다 들려 뭐 하고 있었어? 나 밥 먹고 있었지. 육회 비빔밥 먹는다 그랬나? 육회 비빔밥 먹었어. 남겼지? 에? 다 먹었어. 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다 먹었어. 잘했네. 이거 소리가 조금 아치겠는데 오늘? 에어팟 끼면은 오히려 소리가 더 잘 들릴라나?
한번 해볼. 에어팟 양쪽 다 껴봐. 한번 말해봐봐. 너가 말한 소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지직거리면 잘안 들렸거든. 여보세요? 나쁘지 잘 않은데? 들려?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재영이 너가 괜찮아. 이거 인스타 합동 어이없어. 내 친구들은 다나 괴롭히기만 해. 아, 잘, 오늘은 응. 잘 열심히 들리지? 팔을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왔어. 팔이 너무 아파.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나 이제 지쳤으니까 네가 방송해라. 나안 돼, 안 돼, 하지 난 마. 죽다. 하지 마, 나갈 거야. 넌 어디 가? 나 아니야, 집한갈 거야. 명은 일해야지. 형, 쟤 있잖아. 할짓 없냐 하네. 쟤가 형안 돼. 뭐야? 누군데? 내 친구인데, 형 활동할 때부터 형 알았대. 아, 진짜?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영이 부임입니다. 잘안 들려. 바뀌니까. 괜찮아. 너 근데 방 배경이 왜 보라색이야? 조명이 방 아니면 원래 보라색이야 지금 그게? 조명이 보라색이야, 조명이. 오, 분위기 좋다. 나도 보라색 조명 갖고 싶다. 좋지. 내방 조명 이렇게 돼 있어. 형, 이거 봐. 내가 그림 그렸는데 어때? 이거 그거잖아. 맞아, 키스에링. 맞아. 잘 따라했다. 잘 그렸다. 왜 그렇지? 아니, 은채야, 너는 아는데 형이 모르잖아. 오늘이 화요일이고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주문한 웹캠 도착한다. 아, 나 잠깐만. 아, 수목 목요일에 도착한다. 들었어. 내일 모레 온다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응. 바로 라이브를 킬 수는 없잖아.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테스트도 해보고 연습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때 난 모르게 시작하겠지만 나우츠 할때 만약에 뭐지 일단은 하고 한 명이 뭘 모르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나우츠에서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거 보는 생각하니까 너무 치욕스럽다. 아니, 그 테스트 서버 같은 거할수 있을 거라 아마? 아 진짜? 응, 있었던 것 같은데. 오너 구수네. 그럼. 너 예전에 방송 해본 적 있니? 아니, 나 방송 해본 적 없어. 오, 좋았어. 아주 멋있어, 지금. 나도 재영이 감성으로 갈게. 형, 말좀 해. 나 부끄러워서 말잘 못하겠으니까. 잠깐만. We kisses 해줘를 틀어주세요. 합방 후에. 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좀 틀어도 되는데. 합방하면서 요즘 메모장 건드리고 있으니까 군대 있을 때 당직 썼던 기억이 계속 떠올라. 기억은 안 떠올라도 돼요. 신청곡이 루이비의 키세스 해줘. 그 노래는 나한테도 아주 추억이 많은 노래야. 아, 아니야. 아니지? 초콜렛 몰라? 키세스 초콜렛? 알지?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는데 갑자기?
아니야. 아니다. 나는 이거 나도 그 초콜릿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초콜릿 생각하고 그래도. 아니야, 또 형이 실수할까봐. 야, 근데 여기 키세스 해줘를 쳤는데 앨범 자켓이 키세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네.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노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거 내 추억 노랜데 왜 그렇게 가사를 좀만 집중해서 볼게. 가사는 잘해. 아, 뭐. 아, 근데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긴 해. 아, 그래. 너도 이 노래 잘 아나 보네. 난 이거 아주 추억이 많은 노래지. 그러니까 어떤 추억인데, 계속 추억 많다고 하지 말고 어떤 추억인지 얘기를 해봐. 순수한 추억이야.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해? 아니, 형이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줬잖아. 얘기해봐. 무슨 추억인데? 형, 혹시 이거 댓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아, 이 노래 아프리카 TV 공식 리액션이네. 아, 나도 이제 올라온다. 나 잠깐 댓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 노래 무슨 노래냐면은, 나 중학교 때 여자친구 컬러링이었어. 중학교 때네 여자친구 컬러링이었다고? 야, 너 진짜 발랑 까졌다, 애가. 내가 왜 발랑 까졌지? 중학교 때 연애를 해? 중학생이 연애를 해? 중학교 때 정말 요즘 것들 안 돼, 안 돼. 형 노래 안 들린대. 아니, 뭐라고? 노래 안 들리신대. 아, 알겠어요. 노래 좀만 켜드릴게요. 약간 그이 노래에 맞춰서 얼굴 리액션 이런 거 해. 아하? 잠깐만. 보고 있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아니야, 좋아. 혹시 이게 안무야? 아, 유튜브에 치면 나오 아, 이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유튜브에 나오네. 두분 밖에서도 이러고 노냐고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해봐, 또. 해보라고요? 잠깐만. 키세스 해줘 유튜브에 춤을 한번 검색해볼게. 여기, 아. 위에 맨 키세스 위에 해줘 뭐가 한거 있을 걸 아마. 유튜브에. 오! 따라해볼게요, 그냥 영상 보면서. 야. 아니, 이거. 여기 유튜브 영상에 너무 잘생겼는데. 화면에 있는데 나를 보자마자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얼굴이 지금 약간 시뻘개졌어. 이정재 하늘을 달리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은채야, 조용히 해라. 그래, 형, 그럼 제대로 하자.
안돼 방송에서 박해하고 싶지 않아. 아 그럼 다음에 좀 나 예쁘게 하고 좀 꾸미고 예쁘게 자신감이 넘칠 때 그때 하자. 알겠어. 내 숙제로 저. 그거 했는데 노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냥 이렇게 됐어.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어. 아 그러니까 옴브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지? 어 맞아. 잠깐만 급하게 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옴브레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야 나도 옴브레 할까? 유희왕 아니야? 머리 보고 유희왕? 유희왕 아니야? 너 입으로 그 계속 시바견 띄우는 거야? 어? 어? 욕하고 싶을 때마다 시바견 띄우는 거 같은데? 맞아. 빅빵맹이 틀어달래요. 다 약간 형한테 리액션 원하는 것 같은데. 빅빵맹이? 신청곡이 없었는데 어디 있지?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저 욕 안 했어요. 저 욕한 적 없어요. 어 이상하네. 댓글창이 나도 안 올라갈 때가 있나 보네. 그러면 상태빠 한번 내렸다가 올려봐. 상태빠 한번 내렸다가 올려. 아니요. 이거 골반을 막 숙여줘야 되네. 이 춤을 보고 따라해야 돼. 야 근데 이거 너무 옛날 약간 옛날 감성이다 이거. 재화 너 지금 약간 보니까 카톡으로 욕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계속 딴 데 보면서 막 채팅을 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한번 더. 이 노래 예전에 엄청 유행하지 않았어 근데? 맞아. 야 이거 뮤직비디오가 이거 거리에서 한 거 놀이터야. 아 그래? 어. 나 스무 살 때 서울 처음 가서 놀아본 데가 홍대 놀이터였거든. 아 근데 이거 너무 옛날 홍대라서 지금 잘 모르겠다 형. 홍대 놀이터에 막걸리 아저씨 혹시 너 들어는 봤니? 난 본 적 있지. 엄청 유명하시다며? 최근에도 형 때도 있었어?
나 스무 살 때 서울 갔을 때도 홍대 막걸리 아저씨가 늘 있었어. 뭐 막걸리를 직접 만드신다 뭐 이런 썰 같은 게 엄청 유명한 게 많았지. 근데 아직도 있어. 난 저번 달에 봤나? 저번 달에 봤었어. 아 그래? 근데 홍대 놀이터도 아마 막 다 바뀌지 않았나?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긴 했지. 재영아, 내가 그 좀 좋은 곡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좀 좀 대중적이다. 대중적. 근데 좋은 곡. 그 크리스 브라운 알지 형? 어. 내가 크리스 브라운 또 좋아하잖아. 어. Come Together. 어. 대중적일 거야 아마. 자, 여러분들 다음 곡은 우리 햄스터가 추천해준. 피넛버터라고 해줄까? 햄스터라고 해줄까? 뭐 아무거나 해. 햄스터가 추천해준 크리스 브라운의 Come Together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부대에서 많이 듣지 않았냐 근데? 뭐라고? 아 아니야. 부대에서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가? 아닐걸? 디스코 몬스터 틀어달라고요? 아 오늘 약간 흔들고 싶으시구나. 운동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약간 저런 거 신청곡을 하는구만. 알겠어요. 틀어드릴게요. 이 다음 곡으로. 야 운동. 하이 사우디. 그럴게요. 어? 야 운동할 너가 말한 거 끊겨서 잘 안 들려. 백진 하이.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줘. 나는 운동할 때 매일 유튜브에 그거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검색하면 3시간 반짜리 그냥 틀어놓거든. 그것도 그냥 틀어놓고 운동하거든. 도자켓 노래인데 어 베스트 프렌드. 아는 노래일 수도 있어. 베스트 프렌드. 오케이 이거 듣고 들어볼게. 이별했는데 맞춤 노래 없나요? 어 그러면 제가 추천해주는 곡은 너 그 친구가 헤어졌다는데 너 왜 웃냐? 진짜 너 나쁘다. 1909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노래는 벌써 일이야 Heartbreak Anniversary입니다. 형 벌 자, 이별하신 우리 햄스터 친구분을 위해서 Heartbreak Anniversary. 근데 이분
가수 이름을 뭐라고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기비온? 기비온? 뭐라고 읽어야 될까? 어쨌든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거 끊겨? 왜? 멈췄다. 어, 오늘 너 심하다. 지금도 끊겨? 아니, 지금은 괜찮아. 와이파이 껐어? 잘했어.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땡기긴 하네. 우리 집에 와인 17병 있거든.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음악이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디오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음악을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 이거는 핸드폰으로 결국 음악이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녹아는 거니까 음질이 많이 깨질 거 아니야. 예, 다음 주부터는 트위치 저녁 8시부터 이래저래 매일매일 쉬는 날은 유동적입니다. 많이 놀러와요. 재영이랑 합방할 거야. 그때 창원에 같이 와서 합방할 거라서. 좋았습니다. 우리 은채님을 위해서 헐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 들려드렸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죠. 다음 화이팅. 곡은 짜요, 힘내요. 디스코 몬스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운동 재영아, 너 이 노래 알아? 몰라. 되게 유명했는데. 어때? 좀 구려? 좋아? 창무, 하이 윗미도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혜진아 오늘 좀 조용하네.
어? 아 아니 아니 평소에 막 채팅 엄청 많이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따라 조용하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클럽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다. 맞아. 그 문화가 뭔가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 이 지금 대한민국. 어, 한 달 전쯤에 나왔지만 24장 내일인데 오늘 시작했다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재영아 너 숙제 뭐라는 스타일이야? 차곡차곡 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완전 몰아서 하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 아, 혜진도 차였지. 혜진이랑 혜진이 둘 다 차였지. 다들 조용하길래. 근데 재영이 너는 보니까 뭐 내가 봤을 때 너는 뭐 해야 될 거나 있고 하면은 그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조금 거기가 이제 군대였으니까 워낙 뭐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뭐 딱히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했던 것도 있었는데 군단에서 너는 할 게 있으면은 약간 시간 쪼개가지고 착착착착 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맨날 저기 소주실 들어가서 꼴들 아무 준비를 안 했지. 아 근데 그거 알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나름. 근데 내가 준비한 게 다른 보컬들보다 모자랐어. 사악한 재능충들. 햄스터님, MBTI ENTJ일 것 같아요. 재영이 너 MBTI 뭐야? ENFP. 진짜? 응. 나 뭔 줄 알아? 형 뭔데? 나 ENFP. 좋았다. FP예요, FP. 아, 이상한 애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 편하고. 아. 다음 곡은 창무의 Hi With Me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파이. 아 뭐야 그럼 계획이랑 전혀 뭔디? 너 무슨 사악한 계획을 또 세우고 있었길래. 왜? 너가 ENFJ 아! 뭔 줄 알겠다. 너 MBTI 궁합 그거 들먹이면서 재영이 납치하려고 그랬지? 가끔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는 아 아니 계획형을 말한 거라고. 맞아. 아, 아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너 준비한다 그랬더니 아 미안 너희들이 날 하도 놀리니까 이제 나도 받아칠 생각밖에 안 든다. 맨날 너희들이 놀러와서 막 나 놀리고 장난치고 괜히 그러니까 이거는 고멘.
ENFP 맞아. ENFP가 원래 할 일 몰아서 하는 성향이 있기. 맞아 맞아. 어? 나 손 풀게. 아, 아 아니야. 오늘은 바쁘잖아. 좀 살살 해도 괜찮아. 아 그리고 그 그거 있지.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회생 안녕 정민이 형. 그거 알지? 이게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약간 내 파트너 배우자의 길을 좀 세워주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랑 재영이랑 합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합방 자주 한다고요? 뭐 요즘 같이 살지 뭐. 남자친구가 있어 본 적이 없어. 물어는 봐주고 예를 들어. 아니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아 이거 너 니가 해줘. 내가? 어 그 여자친구 있어요 그거 해줘. 여자친구 있어요? 아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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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나 물 나 물 좀 따. 재영이가 원래 장난꾸러기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애를 뭐 했고 안 했고 이런 건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 딱 한 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바에는 정말 제대로 된 연애 딱 한 번. 이게 저는 무조건 낫다고 생각해요. 난 하자. 내 생각은 재영이는 여자친구 사귄 숫자 열 손가락으로 다 접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발가락까지 써야 되나요? 나? 예. 네. 열 손가락 네, 워낙 이제 귀여운 외모와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너의 그 옷 스타일 그리고 너의 그 재미있고 상냥한 말투 그리고 뛰어난 너의 외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연애 경력이 아주 아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 엉덩이 흔들 분들 좀 계시죠? 스테이입니다. 재영이 뭐 no?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은 거 맞아? 확실해? 그렇다고 하자. 그런 걸로 해. 은채 조용히. 오늘은 너다? 성현아 근데 지금 잠옷 뭐야? 귀여워 우르르 빡기 우르르 빡기. 아, 집이라서 엉덩이에게 자유를 준다. 흔들어!
어제 폴댄스하러 갔는데 이 노래 나와서 엉덩이 흔들었어. 떨어지지 않니 그러면? 분명 동작을 배워야 되는데 엉덩이가 저절로 움직였어. 내 잘못하니. 그래 그럼 우리 공평하게 닭가슴살이 잘못한 걸로 하자. 모든 악의 근원 닭가슴살이 잘못한 걸로 해 그러면. 아이돌 노래 괜찮냐고요? 물론이죠. 다음 곡은 창모의 이모션을 신청해 주셨는데 안 나와서 우선 비러스랑 메테오 둘 중에서 하나를 틀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비러스 틀까? 메테오 틀까? 비러스? 오케이 오케이. 메테오는 너무 창모 이모션 검색했는데 안 나오길래 일단은 빌어서 틀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틀어드릴게요. 뒤에 침대 오리 정아리 귀엽다. 아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돌 활동을 할 때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늘 제 옆에 있던 친구예요. 리틀 성현이라고 리성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성이 점점 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실제로 요즘 팔자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만간 다리미로 한번 싹 펴줄 생각입니다. 형 늙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눕는 것 같다고 한 거 아니야? 늘린다고 눕는다고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우리만 늙어서 딱딱. 아니야 우리 아직 괜찮아 쓸만하잖아 우리 재영아. 쓸만하지? 너 근데 왜 야, 다 같이, 어? 다 같이 그냥 한 사씩 먹는 거야. 피할 수 없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양 사장님 등장. 홍포 형 하이, 우리 멤버 형이야. 멤버, 멤버 형. 안녕하세요. 그 카페 하시는 1호기 어? 뭐 카페 하시는 분. 어 맞아.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많은 걸 하고 계시지. 맞아 예전에 형이 한번 말했었잖아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 어 맞아. 군대에서도 막 많이 얘기했었죠. 좋았다. 앰비션. 아 창모의 앰비션. 오케이 알겠어요. 창모의 앰비션 틀어드릴게요. 야망. 나이는 23, 얼굴은 27.
근데 운동하고 오면은 배가 진짜 금방 꺼지는 것 같아. 형 뭐야 뭐 하고 왔다고? 운동하고 왔더니 운동 가기 직전에 밥을 진짜 양껏 먹었거든. 근데 운동하고 와서 방송 지금 한 몇 시간 떠들었더니 순식간에 지금 또 배고파. 닭가슴살을 얼른 먹어야겠어. 두 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강제로 만났어요. 나라에서 주선해주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소개팅 시켜줘가지고 만났습니다. 아, 너 요즘 형수 형 있잖아. 김형수 형, 김형수 병 상병 너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형수 형이 그 인스타 내가 라이브 말고 그 뭐라 하냐? 스토리. 이게 또 스토리 스토리 올리면 계속 거기에 들이친단 말이야 방금한테. 어제 무슨 들이쳤더라? 뭐 내가 갈매기 살이 곧 법이다. 아, 뭐 갈매기 살은 항상 옳다 이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메시지로 갈매기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내가 곧 법인이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막 나한테 메시지 계속 보내고 요즘 계속 드립 날린다고 메시지로. 형수형이랑 어? 형수형은 저번 달인가 만났었는데 누구 봤어? 그때는 형수 형이랑 지훈이 형이랑 나랑 셋이서 형수 형 집에서 만나. 그렇구나. 진짜 근데 개그 코드는 형수 형이랑 진짜 잘 맞았어. 개웃긴다고 진짜. 오늘은 제가 내일도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조금 일찍 퇴근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은 10시 아니면 10시 반 정도에 방송하고 저녁에 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시 반쯤 방송할게요. 재영이는 10시까지만 합방하자. 30분 동안 그래도 막 좋아. 개인소통하고 인사해야 되니까. 좋아. 보자. 어제 들었던 노래 중에서 되게 괜찮은 게 있었는데 미드소마 아 미드소마 맞나? 미드소마는 영화인데 아 잠깐만 메모자 잠깐만 내가 어제 되게 좋은 노래를 찾았었거든. 잃어버렸구만. 재영아 아직도 잠깐만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날 그거 깨 노래 그거 해피 버스데이라고 일단 그냥 쳐볼까? 래빗 노래인데 무슨 래빗? 아 무슨 래빗? 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데이 래빗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맞아 나 아직도 네가 내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핑크색 그 우리 커플 팬티 있잖아. 형 나 그거 지금 입고 있어. 아 진짜? 어 아쉽다 나 어제 입었거든. 아쉽다 나 오늘 아침에 딱 아쉽다. 아이 또 그게 나의 최애 팬티야. 와 우리 커플 속옷이잖아. 맞아. 마리코상
이사시부리라네. 재영이의 팬티색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보여준 게 어디야. 재영이 성격이면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참았잖아. 칭찬해줘야지. 보자고. 뭘 봐. 땡. 보여줬다. 보여줬다. 멈춰. 멈춰. 지금 이성이 화난 거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방송이 물란해지는 거야. 나도 뭐 하나 옆에 둬야겠다. 야, 이런 마스코트가 필요하다고. 잘했어. 그래, 보여드리자. 확실하게. 팔은 내가 더 나 보여줬자. 야, 안 돼, 안 돼. 그 팬티가 조금 노말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핫핑크야. 너무 자극적이어서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뭘 확인해? 팬티 지금 너 상태 확인했니? 혹시? 아니야, 확인한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릴 수 있나 본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좀 늘어난 거 같아. 아니 우리 다 성인이잖아가 아니라 여기서 팬티 까고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방송이 그런 방송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닭가슴살 먹으려다 호빵 먹는 내 인생 레전드? 아, MBTI에서요? ENTP? 오, 너도 외향형이구나. I am man 멈춰? 야, 너 재영아 너 계속 그러면은 여기 누가 너 그거 훔치러 간다. 여기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이거 가져가세요. 아, 봤어. 뭐야,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냐? 크롬 하츠. 아, 크롬 하츠야? 어. 야, 크롬 하츠 반지 너무너무 비싸잖아. 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샀어? 너 비트코인 하니? 했었지. 그걸로 반지 산 거야? 맞아 맞아. 한창 했을 때 샀어. 맞아. 크로마치 반지 살려고 다 같이 비트코인 하는 거지. 맞지. 아이고, 뭐 떨어졌네. 맞아. 나 빛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성현이 좋아하는 거잖아. 잘하고 있어. 어, 오래. 그래. 나 그런 거 좋아하잖아. 힘내. 더 해줘. 어디 한번 더 해봐. 반지 내가 훔쳐가려고 할 땐 안 주더니 가져가세요? 재영이가 이게 사람 차별이시네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악뮤 듣고 싶어요. 아, 알겠어요. 다음 곡. 그런 거 같던데.
아 아닌가? 겉으로만 이제 저렇게 하고 약간 초등학생 바이브로 좋아하면서 괜히 때리면서 괴롭히고 약간 그런 감성인가? 맞아 맞아. 폭포 맞으면서 수련하고 웃고 어떻게 키윽 리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키윽 리을? 어떻게 카레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크로 아! 아 오케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아 순간 내가 입에 뱉으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네 언제... 여러분들 아 아니다 그 악동 뮤지션에 그 이찬영님 있잖아 요즘 스타일 변화라든지 막 자기 약간 컨셉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 사람들이 막 디디병에 걸린 막 이찬영 이런 말이 많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런 것 같아 따라하는 것 같아? 아 뭐 딱히 따라한다기 에서 추구하는 아티스트의 외형적인 그런 느낌? 어 그런 건데 너무 어색하긴 해. 악동 뮤지션이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아니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더 그럴 걸 아마. 그 약간... 나는 계속 그 생각해. 이게 언제 내 눈에 익숙해질까. 앞으로 근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마 익숙해질 걸 저게. 갑자기 맞아, 수상하게 하고 나오면. 막 사람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그냥 예전처럼 계속 하라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재영이도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재영이는 항상 예쁘게 잘하고 생기는데 나 예전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재영이한테 옷 빌려서 놀았어. 재영이가 맞아. 예쁜 옷 막 빌려줘가지고. 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막 옷도 사보고. 맞다 맞다 처음 사봐가지고 근데 우리... 재영이도 뭔가 야, 어? 그 편하거나 엄청 그 아 재영이가 그날 바빴다 어 맞아 맞아 사보는 거라서 엄청 긴장됐었는데 재영이가 날 딱 약간 케어해줄 줄 알았거든 그날 근데 네가 너무 바빠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맞아 맞아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괜히 싸게 주고 샀잖아 그때 갤러리아 갔었나? 어디 갔었지? 몰라 정확히 기억 안 나 갤러리아였던 것 같아 그래도 한번 가봤으니까 만약에 또 갈 일이 생기면 다음에 좀 여유롭게 한번 프로처럼 움직여보자고 아 좋아 호빵 먹어서 기분 좋아졌어? 맞아 탄수화물이랑 단 걸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여러분들. 우 이정 콘서트다. 오늘은 10시 반까지 할 겁니다. 10시에 재영이랑 이제 한방 끝내고 30분간 소통하고 방송 끝낼 거예요. 내일 보면 되죠.
재영아 그 네 머리 옴 그러니까 옴브레 그러니까 옴브레 잘 어울린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건 아니고 고마워 나 머리 진짜 많이 길러 유이왕 아니라고 머리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 한쪽으로 이렇게 탁 하는 거? 한쪽으로 어? 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리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나 그거 잘 못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리 한 번만 해줘 봐봐 나 잘 못 따라해 형 나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냥 안 따라하고 그냥 네 말투로 그냥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이렇게 나 은채한테 혼나 형 이미 그렇게 머리 한 번만 해도 혼날만 하니까 빨리 해 안 할래 부끄러워 알겠어 알겠어 나중에 연습해서 해볼게 알겠어 그럼 짧은 거 하자 어? 예쁘다 이거 아니 코랭맹이 소리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야, 안 할래. 더 부끄러워. 아, 빨리 해! 빨리 해! 아, 형, 나 땀나. 못하겠어. 왜 땀나는 줄 알아? 왜 땀나는데? 야, 너 볼 빨개졌는데? 그니까, 나 부끄럽다고. 아, 웃긴다. 부끄럽다고 했잖아. 왜 땀나냐면 너한테는 최고급 서큘레이터가 없기 때문이야. 나한테 서큘레이터가 있거든. 오늘 생겼거든. 아까 봤어. 나도 에어컨 광대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데. 뭔 소리야? 무슨 말? 광대가 이렇게 웃어가지고 올라가서 앞이 안 보인다고. 아. 태연님의 위켄드입니다. 아, 나 이거 춤 알았는데 이 춤 뭔지 알지? 이렇게 딱 발 잡고 뒤로 딱 꺾는 거 뭔지 알아 공감성 씨발 나 욕 안 했어요 욕 그만하세요 재영아 앞으로 그냥 라이브 하거나 하면은 그냥 편하게 들어와가지고 합방 그냥 계속해 알겠어. 팬분들도 너 되게 좋아하네. 알겠어. 심사하면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오케이. 오늘은 들어가 보자. 나도 10시 반에 끊어야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형, 내일도 일 잘 하고 다치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너도 고생 많았고, 내일도 좋은 하루 네. 보내고. 그래. 또 보자고. 형. 여러분들 인사해요, 빨리.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 예의 바르고요 예의 바르고요 바이바이 아 다치는 일 안 하죠 아유 햄스터는 잘 갔네요 이제 우리끼리 30분간 인사 잘 하고 재영이 빠이빠이 우리 이제 소통하고 10시 반에 방송하고 아 왜냐면 10시 반에 방송을 할 건데 계속 방송하기가 힘들어서요 30분 동안 뭐 우리 얘기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해야 돼서 지금 끝냈어요 잠옷 너무 예쁘다고요 고맙습니다 바로 이게 구찌에서 나온 한정판 컬렉션 짱구 잠옷입니다. 오늘 팔 운동을 해서 팔이 아주 튼튼해졌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타 플랫폼으로 먼저 넘어가서 정착을 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고
뭐 시청자를 늘린다 뭐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그 플랫폼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송을 충분히 구현할 정도의 나의 테크닉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 집이 주택인데 2층이 통째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우리 집 2층을 제가 쓰겠다고 얘기하고 월세를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스튜디오식으로 좀 만들어서 뭐 춤이나 노래나 좀 더 자유롭게 악기 다루는 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하나씩 해갑시다. 지금은 내 방 구석에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음악을 유튜브로 틀고 있지만 하나씩 우리 같이 해가면 되잖아. 얼굴이나 잘 보여달라고? 아니야. 얼굴보다 좀 사람 성격이나 매력이 많아야지. 얼굴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라고.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입니다. 창원 오늘 진짜 덥더라. 성현이 모르는 사람들이 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좋겠죠. 비중머리 이거 바람 불어. 아 다음에는 아니 오늘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방송 시간을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으로라도 급하게 방송을 킨 거라서 내일은 또 예쁘게 하고 꼭 나타날게요. 이산도 오빠 다음에는 맘모스 말고 빌런 가봐요. 뭐 거기가 유명한 데인지 모르고 가긴 했는데 다음에는 빌런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맛집 추천해 주세요. 상남동에 김치 무쇠 삼겹 거기 맛있던데. 근데 그거 체인점이라서 여기저기 많음. 그거랑 밀면집이 있는데 그 밀면집 이름 내가 다음에 정확히 알아볼게요. 거기는 메뉴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물밀면, 밀면 딱 그 두 개인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현이가 쌍디 딱딱이를 있더라도 더 높이 갔으면 좋겠어. 잊을 수 있겠지? 사람 기억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 꾸준히 하는 동안도 계속 같이 할 건데 잊혀지겠니?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빨리 저녁돼서 시청자가 많으면 좋겠다? 뭐 적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 시청자 숫자를 신경이 안 쓰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친구랑 둘이 놀아도 재밌고 셋이 놀아도 재밌잖아. 그리고 파티장 같은 데 가서 막 10명이서 놀아도 재밌고 뭐 콘서트장 가서 막 2,000명, 3,000명 다 같이 놀아도 재밌잖아. 똑같은 거야. 시청자가 8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2명이 있든 그냥 그 사람들이랑 저녁에 함께 약간 얘기하고 놀고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빨리 저녁에 애들이랑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방송을 쉴 것 같아요. 나한테. 근데 오늘도 내가 운동을 막 하는데도 와 방송 시간 늦게
진짜 싫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제 방송이 하는 게 괴롭습니다. 당분간 방송을 쉬겠습니다. 라든지 뭐 방송을 이제 뭐 생각이 정리해서 약간 돌아오지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할 거예요. 저 제 방송을 제 행복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오늘 하루 고생한 걸 나랑 대화하고 수다 떨고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야지. 나름 방송은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그 방송이 좋은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감을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재밌게 놀까에 대해서 평소에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저녁에 이 시간에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잠시 멍 때리거나 시간 남을 때. 처음이라 그렇다고요? 맞아. 요즘 막 예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스트리머들 방송 보면서 아 이 스트리머는 이런 식으로 방송하네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롤링입니다. 역주행의 신화를 썼었죠. 우리 BA도 우리 가물치 K머치도 12월 24일로 역주행 한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상현수 리스트에 오른 디핵의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한 번만 더 듣자. 아, 참 좋네. 근데 지금은 그게 뜨더라도 뭔 말인지 알지만 모르는 척 할게. 완전히 이모티콘 닮았어? 아! 활짝 웃기! 너희들도 오늘 하루 고생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활짝 웃기! 미석이도 활짝 웃기! 감독이 상탄!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졌어 난 날 놓을 거면 과거에 놔주라 너가 있는 시간에서 죽어갈 거야 우리 감 결혼하면 안 될까 크로플 많이 먹고 옷 많이 사고 방송 많이 볼게 좋은 인생이다 나도 그렇게 할게 아 예쁜 옷 이번에 운동화랑 청바지 샀더니 예쁜 옷이랑 이런 거 사면 기분이 되게 좋구나를 알아버렸어 막 예쁜 거 좋은 거 많이 막 사고 싶은 그런 생각 들더라
너무 귀여워요. 뒤에 있는 인형들. 인형들은 아니고 인형인데 미성이는 솔직히 귀엽긴 하죠. 제 방송 마스코트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 정현아, 넌 사이코델 입어도 아름다워. 사이코델 줄래? 너 앞에서 입어줄게. 그때도 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아 맞네, 환절기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겠다. 근데 창원은 지금 겁나 더워. 진짜 엄청 더워. 아 오늘 모기한테 너무 뜯겨가지고 온몸이 간지럽네. 진짜 방송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벅벅 긁을 수가 없어서 참고 있어. 목표 밀가루 엄청 유명하던데 맛있다고.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맥주만. 요즘 모기 진짜 많지 않아요? 맞아. 아니 없었잖아 이번 여름에. 내가 뉴스 보니까 이번 여름이 너무 미친 듯이 더워서 모기도 못 버텨서 없었던 거래. 그러니까 오히려 날이 풀려가니까 이제서야 기어 나오는 거지 이놈들이. 어휴, 끈질기 끝까지 어떻게 한번 피 한번 빨아보겠다고 이제서라도 기어 나오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한절기에 코랑 목이랑 붓고 잠도 많아져. 맞아. 아 나도 진짜 요즘 약간 툭툭 졸아. 막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가 없는 날씨. 그래도 요즘 공기는 맑잖아. 백진이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라이브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백진이가 아무래도 나보다 시청자 수가 훨씬 많으니까 내가 가서 합동 방송을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 방송까지 15분 남았어요. 다음에 시간 겹치면 한번 해볼게요. 지니 인스타 라이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방송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가 나랑 많이 다르던데. 거기 되게 차분하고 뭔가 분위기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던데. 과연 온도차가 맞을까 모르겠다. 성현아, 창원 어디에서 노숙하면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아니야, 왜 그래. 그냥 방송만 매일 들어와줘. 최고의 선물이지. 진심이야, 근데. 백진? 믹나에 나온? 예, 믹스나에 나온 백진. 저도 믹스나인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을 두 번이나 걸려서 그걸 통해서 계기로 알게 됐죠.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틀어주세요. 김나영 거. 알겠어요. 어떻게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널 무료로 보는 게 제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데이터로 보는 중. 그래. LG 쓰나요? SKT 쓰나요? 거의 비중에 차고차고 핸드폰 요금 내면서
보면은 공짜로 보는 거 아니지. 눈에 피곤이 느껴져요? 그래요? 아니야, 나 전혀 피곤하지 않아. SK 있어? 내 기지국 어디에? 그 기지국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어디는 서울권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가장 빠르고 어디는 전국망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가장 빠르고 어디는 뭐 제일 구리고 뭐 이런 그게 있던데요. 평균이 평균이 기지국 내 심장 아리야 심장은 내 새로 사는 운동화 하기로 했잖아. 딱딱이 내 심장 그거 내 운동화들 이름으로 하기로 했잖아. 아니에요. 저의 기지국은 LGEU 플러스입니다. 쓴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가족 전체 묶으면 해서 도망칠 수도 없어. 너 기지국이 성현이야? 그러면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마음은 이제 텔레파시처럼 나라는 이제 위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딱 전달되는 거지. 그게 뭐냐? 말 안 해도 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딱 말 안 해도 눈치껏 탁탁 알 때까지 계속 방송하면서 소통하고 그러면 돼. 아직도 믹스나인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니? 아니요. 저 창원 내려와서는 진짜로 사실은 막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해. 하이. 에드 시런의 Bad Habit입니다. 일하러 가요. 내일 일하러 가는데 내일은 좀 일찍 마쳐요 일이. 그래서 한 오전 중에 마치고 돌아와서 운동 가서 내일은 하체를 할 것 같아. 하체하고 아마 방송 킬 때쯤에는 기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겠죠. 원래 하체하는 날은 기력을 전부 다 불태우는 날이기 때문에 네, 다음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방송까지 10분 남았네요. 오늘 하루도 진짜 우리 알차게 보냈다. 뭔가 이거 에드시런 영화 그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약간 빌런 나오는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 보고 싶다. 쉬는 날 있으면 하루 종일 영화나 한편 볼까? 이것저것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먹으면서 10분이라니 나 많이 늦게 왔네. 아, 사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면은 10시 반에 방송을 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평소에는 12시까지 하는데 어제 나 아팠는데 눈 다시 뜨니까 성현이 라방 종료 화면에 화면이 나를 반겼어. 나 어제 언제 잠들었냐고. 아, 그랬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오랫동안 채팅 쳤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봤냐고요? 아, 오징어 게임이 잘 내가 나를
속이고 부스를 다 가져간 건 되고 너무 재밌게 봤죠. 잘해? 억지야? 어, 잘한다고? 땡큐. 방송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고 있어, 실력이. 다음 곡은 신청곡.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 할아버지 따라하는 거냐고요? 예, 오일남 할아버지 따라하는 거 맞았어요. 아, 이걸 한 번에 눈치를 못 채네. 학창시절에 무슨 게임 좋아했냐고요? 저 혹성탈출. 그 놀이터에서. 그것도 내랑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해요. 막 한 발로 이렇게 꽁꽁꽁 뛰어다니면서 그 놀이기구 위에서는 시설 위에서는 이제 술래는 눈을 감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룰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죠. 혹성탈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오빠 근데 어떻게 예전보다 더 잘생겨졌어요? 외모 유지 비결이 뭐지? 어, 바로 이 훌륭한 필터입니다. 고개 뒤로 젖히면서 눈을 감고 이마를 퍽퍽 치면서 딱 한마디만 하는 중. 아, 싸봐. 왜지? 뭐 때문이지? 아, 그렇게 웃지 말. 아, 오늘도 좋은 주책이다. 땅 따먹기가 아니라 혹성 탈출이라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인싸게임이지. 혹성탈출 말고 나는 경찰과 도둑했었는데. 아, 경도도 저 많이 했죠. 저는 보통 도둑을 좋아했어요. 담벼락을 엄청 빠르게 넘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웃을 때마다 눈이 뒤집히게 좋아서. 아, 너는 뒤로 나자빠지고 눈이 뒤집히고 이런 거 진짜 많다. 자기 감정이 엄청 솔직한 스타일. 부러워.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뭔가 활동을 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100% 빵 하고 언제든지 빵 이렇게 내비치는 게 쉽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고.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많이 표출을 하는 편인데도 너는 정말 찐이야. 1화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1화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1화. 1화 때는 약간 그냥 약간 사전 준비 같은 느낌 아닌가? 예, 기승전결에서 뒤잖아. 그때는 막 무서운 느낌보다는 좀 처음에는 그래도 평범하게 이렇게 빌드업했던 것 같은데. 성현아,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비친다고? 내가 어휘력이 딸려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서 가슴을 퍽퍽 치느라 가슴이 파였어. 아니야, 너 어휘력 충분히 뛰어라. 정말 대단한 정도라고. 난 네가 부럽다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하고 싶다. 나도 방송할 때 너처럼 말하고 싶어. 대단해. 너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여러분들 나 인스타그램에 그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랑 부산 사나이 투어 갔던 사진 있잖아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잘 나왔어요? 사실은 운동화랑 바지는 둘 다 똑같은 건데 위에 티셔츠만 갈아입고 티셔츠만 다른 거예요. 이마에 필러 맞은 것처럼 이마 볼록이 됐어. 어려운 문제는 내지 마세요.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마지막 곡 뭐죠? 수고했어 오늘도 들어볼게요. 갑시다. 아, 오늘은 진짜 내가 예전에 활동할 때 이 꾸라지를 하고 방송을 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 당시에는. 어쩌겠어, 난 지금 이런 나하고 이런 내가 좋은데. 여러분들, 아니 뭐 수능 문제 고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 고르는 거야? 아니 그런 질문을 그럼 앞에 말하라고요? 알겠어, 다음부터 잊지 말할게요. 감히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이 사진이 예쁜가요? 이 사진이 예쁜가요? 오, 진짜 어글거린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나 여기 보조개 있는데. 저도 방송이 끝나면 화장품도 착착 바르고 시도 좀 입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다가 일찍 잘 거예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매번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데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힘이 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웃으며 열심히 방송한 보람이 있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계속해 볼게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다. 백신 2차 다음날이랑 하루 종일 잠든. 와, 백신 2차 다음날이 제일 힘들지 않나? 그래도 푹 하루 종일 막 안 깨고 안 힘들어하고 잘 자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인 거야.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예쁜 상현이. 덕분에 내 하루가 오늘도 빛났어. 너 덕분에 내 하루가 오늘도 정말 행복하다. 아유, 말 예쁘게 하는 거 봐. 말을 넌 하루 예쁘게 한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다들 힘든 일은 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툭툭 털어 넘기고 웃으면서 잘 버티고 참고 이겨내고 내일 저녁에 또 봅시다. 잘 자요 여러분들. 빠이빠이.